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파트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뭐 대충 다 설명했는데요. 이어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어 동사에 대해서 어차피 좀 이따 하겠지만 미리 생각,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어 동사 설명할 때 비교를 통해서 먼저 설명하는데요. look at하고 turn on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look at하고 turn on을 왜 비교할까요? 자, look하고 turn의 공통점, 둘 다 품사가 뭐다? 품사가 뭡니까?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죠, 하다시. 보다, 돌리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 둘을 비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몇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거 보세요는 뭐예요? look at it이었죠. 그거 켜라는 뭐였습니까? turn it on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look at하고 turn on 중에 누구를 이어동사라고 한다? 이어동사가 뭘 보고 이어동사라고 한다고 했었냐 하면은 이어동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고 동사구, 구란 말이 들어가면 덩어리란 뜻이에요. 덩어리 동사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어동사, 동사구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어가 뭘 얘기, 영어로 하면 뭐라 했습니까? two words라 해서 two words 동사가 verb죠. two words verb라고 하죠.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다, 동사 덩어리다. 그럼 어디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어동사 포커스 50에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설명해 놓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look at도 두 단어고 turn on도 두 단어니까 이거 똑같은 규칙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이어동사를 조금 더 설명하면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다? 동사 플러스 부사가 합쳐진 거 보고 앞에 있는 turn이 동사고 on이 부사란 말입니다.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동사라고 하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진 거는 뭐가 아니다, 이어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게 이어동사지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진 건 이어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look at it, 왜 look at it이냐, 이렇게 합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만들어지냐. 선생님이 전에 앞제비씨라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중1 올라가기 전에 2학기 겨울방학 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at it이 합쳐져서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냐, 명사 앞에 붙기 때문에 앞제비씨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고 합쳐져서 뭐에 대한 대답 만든다, when, where, how, why를 만든다 했습니다. 봐라, 어디로 볼까요? 그것을 향하여. 이거 합쳐서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ook at은 이어동사라고 하지 않는다. 왜 이어동사가 아니다? 동사와 look이라는 동사와 at이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어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뭐를 켜다라는 표현이 turn on인데 그렇다면 얘는 뭐다? 오케이, on이 무슨 뜻으로도 쓰이냐, on이라는 녀석을 단어에 찾아보면 접촉된, 연결된 이런 뜻이 있어요. 연결된. 그럼 이게 어떤, 자기 혼자 on이라는 단어 혼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선생님이 부사란 뭐가 부사라 했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냐? 자, 지금 얘기하는 on은 뭐하고 다른 녀석이 얘기를 하냐, on the desk 할 때 on하고 다른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on the desk 할 때 on은 이렇게 합쳐져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죠. 그 때문에 on the desk 할 때 on은 전치사입니다. 근데 turn on 할 때 on은 연결된, 접촉된 이란 뜻의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on the desk는 이 덩어리가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turn on의 뜻이, 자, turn on의 뜻을 영어스럽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turn이 돌리다고요, on이 연결된, 접촉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 같은 거 켜려 그러면 전선이 연결돼야지 켜져요, 전선이 끊어져야지 켜져요?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돌려서 연결된 상태로 만들란 뜻인 거예요. 돌려서 스위치를 돌려서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라. 자, 그렇기 때문에 turn on은 뭐가 된다? 이어동사가 되고, 그렇다면 이어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중요하게 하고 다루게 될 거고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자, 불이 전등이 light입니다. The light죠. 그러면 불 켜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고 turn on the light 해도 되고 turn the light on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turn on the light도 불을 켜세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turn the light on도 불을 켜세요 라는 뜻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the light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그러면 it으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밖에 안 된다? turn it on 이란 표현밖에 안 된단 말이야. turn on it 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거 켜라 라고 하고 싶으면 turn it on 이 표현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돌려라 그거 위에가 아니에요. 이게 where가 아니고 이건 틀린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켜라 라고 할 땐 turn it on, turn on it 이런 건 없다. 게다가 발음도 어느 게 더 편하냐. 여러분들 선생님 따라 해볼까요? turn on it, turn it on 어느 게 편합니까? 좋아. 여러분들 뭐 영어가 익숙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turn it on 이란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어동사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를 익혀야 된다? 이어동사가 뭐가 있는지를 익혀야 돼요. 앞으로 켜다가 turn on이었으면 끄다는 뭘까요? 저 스위치 해보면 on 아니면 off죠. on 끄다는 turn off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볼륨을 높이다라는 거. 볼륨도 돌리죠. 그렇죠? 그럼 볼륨을 높이다는 뭘 것 같아요? 오, 그렇죠. 턴업이죠. 이게 볼륨을 높이다. 소리를 크게 하답니다. 그러면 소리를 낮추다는 뭘까요? 턴다운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이어 동사도 있습니다. 뭐뭐를 입다. 푸던이었죠. 그렇죠? 그럼 그거 입어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프리런 밖에 안 돼요. 프리런 그거 입으세요. 프리런. 그러니까 그 모자를 쓰세요 라는 표현은 put the hat on도 되고 put on the hat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데 it이 되는데 이때는 그거를 입으세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프리런 밖에 안 된다는 걸 이어동사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입다가 있으면 벗다도 있겠죠. 벗다는 뭐였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 그렇죠. take off였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럼 그거 벗어라는 표현은 take it off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뭐 뭐뭐를 집어들다 또는 차를 누구로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주다 라는 뜻의 pick up 있죠. pick up. 됐습니까? 그러면 그를 태워줘라 할 때는 pick him up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제임스라는 사람을 태워주세요 라는 표현은 pick James up도 되고 pick up James 엄마야 복사가 아닌데 pick up James 둘 다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데 힘이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pick him up 됐습니까? 이게 이어동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뭐하고 그렇다면은 얘들은 이런데 왜 look me at이 아니고 왜 look at me일까? 얘는 부사가 아니고 뭐다? 이렇게 합쳐서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부사가 아니고 얘는 혼자서 자기 뜻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할게요? 돌려서 연결시키세요. 돌려서 어떻게 할까요? 돌려서 분리시키세요. 스위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오케이. 돌려서 볼륨이 어디로 가게 할까요? 위로 가게 하여 어찌라는 질문 자기 혼자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돌려서 볼륨이 어디로 가게 할까요? 아래로 가게 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놓아서 그것을 놓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아라. 어디에? 여기에 생략된 말이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두란 말입니까? 이게 요렇게 합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당연히 입는 건 누구 몸 위에 놓겠어? 네 몸 위에 놓겠지. 그러니까 얘를 생략해버렸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서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찬가지 off your body
네 몸에서 떼어놓으라 이겁니다. 요거 어차피 벗으라는 얘기는 상대방의 몸에서 떼어놓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 어차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생략한 거고, 자기 혼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마찬가지. 얘도 한 가지 질문, 자기 혼자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태우, 집어서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 차 태워라 라는 표현은 이런 말이 생겼단 말이야. pick him up on the car. 그를 픽해서 어디 위에 올려놔라? 차 위에 올려놓으라는 얘기. 차를 태우란 말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어차피 차 태우란 얘기는 당연히 차 위에 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했고, 자기 혼자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고, 그런 애들을 보고 이어동사라고 하고, 이어동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반드시 이걸 보고 대명사로 바꿨을 때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목적어가 대명사로 앞만 길어봤자, 목적어에다가 앞만 길어봤자를 하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가 낀가 놔야지. 얘가 이렇게 있으면 뭐 낀가 놔야지 이거 뭐 경사도 사투리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전 설명 좀 깊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다시 또 한 번 더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형용사와 부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형용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선생님은 어떤이라 그러고, 부사란 말 별로 안다고 어찌라고 한다 했죠? 그쵸? 그러면 저 어떤이란 의미, 뭐 행복한, 빠른, 느린, 달리고 있는, 뭐 하다시의 ing나 저 하다시가 뭐 형용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피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bore의 뜻이 뭡니까? bore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죠. 그쵸? 그러면 동사는 형태를 막 바꿀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쵸? 그럼 일단 3단 변신은 bore, bored, bored 할 거고, 이 세 번째, 얘는 과거라고 계속 얘기했고요. 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여러분들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띠는 어떤 시. 그러면 지루하게 하다를 입장 바뀐 어떤 시로 바꾸면 뜻이 뭐겠어요? 지루하게 된 이란 뜻이겠죠. 지루함을 느끼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지루해 하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동사니까 어떤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합니까? boring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얘는 동명사라고 하면 지루하게 하는 것, 그건 이름씨 된 거고요. 지루하게 하고 있는 이란 뜻도 있죠. 지루하게 하고 있는, 지루하게 만드는 이란 뜻일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어떤 명칭을 불렀다? 현재 분사라고 그러고요. 또 선생님은 이걸 보고는 세 번째 녀석을 보고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고, 과거 분사라고 그러고, ing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을 썼을 때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라는 말이 공통으로 그러는데, 분사란 무슨 시가 무슨 시 된 거다? 하다 시가 어떤 시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일은, 이 boring 가지고 설명하면 어떤 무비? boring 무비를 보고 I am bored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두 번째 일은 뭐랑 합쳐서, be동사랑 합쳐서 무슨 시가 된다? 하다 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걸 보고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한정적.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화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영화? 지루한 영화. 그 다음에 이렇게 I am bored처럼 쓰인 형용사를 보고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적.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서술어라고 배웠어요. 서술어.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장이 하나 있네요. 형용사 부사는 수식어이다. 이걸 보고 주어라 그러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국어 시간에 서술어라고 합니다. 영어에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어에 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동사가 되고 있죠. I am bored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비동사 앞 뒤에 사용된 형용사를 보고 지루해 하느니 지루해 한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서술적으로 사용된, 그래서 쓰임새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뭐 부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 어찌 시는 무슨 시 빼고 다 꾸민다 이런 얘기했죠. 어찌 시는 무슨 시 빼고 이름 시 빼고 다 꾸민다. 그래서 모두 되고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 세 가지를 다 만들 수 있죠. 그걸 말로 좀 뭐 다른 정식 용어로 풀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수 있고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근데 이 설명으로 좀 부족하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됐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쓰임새는 뭐 다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형용사와 부사는 공통적으로 수식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뭐 해주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보고 수식어라고 합니다.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고요. 명사 빼고 다른 걸 꾸며주면 부사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며, 아까 얘기했죠? 지루한 영화, 보링 무비 이런 식으로. 또는 보충 설명한다는 얘기는 형용사가 무슨 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어? 보어가 된다는 얘기죠. 어떠니 어떻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서술적으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I am bored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형용사의 역할을 얘기했고, 부사는 보통은 어떻게, 형태가 뭐다, 어떤 시에다가 ly, 명사에 ly 붙이면 friendly, lovely는 형용사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떤, lovely, friendly 어떤, 친근한.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지만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다. fast 같은 게 대표적이죠. fast car 하면 뭐였는데, 그렇죠. The car is fast. 똑같이 계속해서 형용사죠. 근데 he runs fast 하면 그는 어찌 달린다? 그렇죠. 형태가 똑같은 애도 있었죠. 그런 애들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하는 일은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보고 하다시라 그러죠. 하다시 꾸며준다는 얘기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떤 시라 그러죠. 부사가 하다시 꾸며주고 어떤시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리긴 달리니까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는 얘기가 run slowly 하면 무슨 뜻이야? run slowly. 그러니까 run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정보를 더 준 거죠. 그렇죠. 이 설명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run fast는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run slowly는 느리게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white라는 형용사하고 slowly라는 부사를 비교하고 있죠. This is a white umbrella. 어떤 umbrella? 흰 우산, 하얀 우산. 됐습니까? They walked slowly. 그들이 걸어갔다. 어찌 걸어갔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they walk죠? 어떻게 걸어갔니? 됐습니까? 그때 how는 여기 이 질문을 듣기 위한 how는 의문 형용사입니까? 의문 부사입니까? 당연히 대답이 이걸로 튀어나왔으니까 의문 부사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kind of umbrella is this? 또는 What umbrella is this? 하겠죠. 어떤 우산이니? 어떤 종류의 우산이니?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건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형용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엄청 빠르게 지나갈 게 다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many books money. 그쵸. many books죠. 그 다음에 much books money. much money. some book money. 그렇죠. 똑같죠. any books, any money.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수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거 말고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수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되죠. every 뒤에는 뭐, 두 가지 조건입니다.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셀 수 있어야 하며, 단수라는 거. every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 보면 생각나는 누구 없나요? 그쵸. 뭐 하고 뭐, 이런 표정은 a few, a little이었죠. 그럼 얘는 뭐였습니까? 얘는 few, a little이었죠.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낫이 들어있다. I have little money. 똑같이 난 돈이 거의 없다였죠.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밖에 안 되죠. A few는 개수가 몇 개 있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few books 밖에 안 되고 a little money 밖에 안 된다.
마찬가지 few books 밖에 안되고 little money 밖에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의 뜻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little boy는 적은, 양이 적은 소년이 아니고요 어린 소년, 그러니까 little이 양을 얘기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다, 크기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도 쓰일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수량 형용사에서 얘기하는 a little과 little은 a little money, 약간의 돈, I have a little money, 나 돈 좀 있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5,000원이 있으면 I have a little money, let's go to the convenience store, 편의점 가서 우리 뭐 사 먹자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뭐 야 이따가 야 술 한잔 하자, 오늘 나이트 가야지, 막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 주머니에 5,000원 들어있으면 나는 거절하겠죠. 뭐라 그러면서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 됐습니까? 나이트 가서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죠. 그쵸? 왜 웃지? 됐습니까? 오케이, little boy에게 little하고는 다르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수량 형용사는 많이 배웠어요. one of the books, book money. 그렇죠. one of the books. 이거 one of도 마찬가지 수량 형용사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 쭉 나와 있어요. 뭐 many books 밖에, 여기는 many people이 보이고 있죠. There are many people.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몇 person. 단수, people의 단수형은 뭐다? person이죠. 됐습니까? person은 불규칙 복수형 people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또 남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됐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 그런 거 안 키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uch money가 보이죠. We don't save much money. save로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저축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ave me는 뭔 뜻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건. 됐습니까? save가 목숨을 구하다, 이런 지켜주다, 그렇죠,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절약하다, 저축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살포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save me 할 때 save하고 save money 할 때 save는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거.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 여기는 some books 같은 게 있죠. She gave me some flowers. 그렇죠. 내가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차라리 뭘 주지? She gave me some money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차라리 돈 주지. 꽃 어디다 갖다 쓰려고. 그렇죠. 됐습니까? some flowers도 되고 some money 된다는 거. any도 똑같이 any pictures도 되고 뭐 did you have some money도 된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me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 뭐도 없어야 되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아야 쓰이는데 어떤 대답을 기대할 경우에 물었는데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주권 커피밖에 없는데 상대방한테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묻는 거죠. 커피 좀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 아, 이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내가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든지 Yes, I want some coffee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뭐해라? 거절해라 라는 느낌의 권유문이라 합니다.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아 좋아요 커피 좀 주세요 하든지 아니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을 하라는 느낌의 의문문을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y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또는 아까 전에는 and였습니다. 아까는 not이 없고 동시에 묻지도 않아야 쓴 거고요. 이번에는 or였습니다. not이 없거나 또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 쓰이고요. 그 다음에 any에 대해서는 그 얘기도 했죠. 오케이, 그래서 anyone can do it은 뭔 뜻이었어요?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can do it.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게 정상적인 쓰임새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쓰임새인데 이것도 정상적인 쓰임새였죠. 정상적인 쓰임새가 예외였습니다. 얘도 정상적인 쓰임새가 있는데 지금 예외를 얘기 안 했죠. 예외적인 경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anyone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건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다. anyone can do it, girls can do anything, anything. 뭐 여자의 뭐 소녀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거 없다. 뭐 남녀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표어로 많이 쓰이죠.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형용사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령 형용사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다른 형용사도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는 거 미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빈도 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빈도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전부 다 빈도를 묻는 거죠. 얼마나 자주 또는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ow often? 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순서대로 알아두라고 했죠. 여기 있네요. never부터 나온 never부터 never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죠. hardly seldom이죠. hardly seldom. 그래서 never하고 hardly seldom까지 내 안에 뭐 있다라고 했다? not이 들어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아까 전에 I have little money가 돈이 거의 없다 이듯이 I hardly go there는 나는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알죠. 아, seldom? 아, 예, 알겠습니다. seldom. 뭐, hardly든 알겠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뭐, rarely도 있었습니다. rare time 하면 어떤 time? 희귀 time. rarely, 어찌 드물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요 전부 다 내 안에 나댔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러니까 rare에다가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 것도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거죠. rare가 어떤이었는데 rarely가 어찌 됐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not 들어있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not이 없는 거. 가끔씩은 해. 자주 해. 특별한 일 없으면 해. 맨날 해. 특별한 일이 있건 없건.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누가 어떤 얼마나 자주 때때로 뭐한다? 붐빈다. 그래서 crowded가 ed가 붙었죠. 그쵸? 그러면 원래 모습은 뭐였는데? 크라우드였는데 얘가 크라우디드가 붐비는이겠죠? 그쵸? 그럼 크라우드의 뜻은 뭘까요? 얘가 뭐 바뀐 무슨 시야?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붐비는이야 붐비는. 그러면 크라우드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붐비게 하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is department store is sometimes crowded. 그 다음에 our parents always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도부사 하면 뭐가 생각난다? 빈도부사에 뭐에 대해서 꼭 알아들어? 빈도부사의 위치죠. 뭐 들어갈 위치? not이죠. is not crowded 할 테니까 not 자리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our parents don't get up이죠. don't get up. don't 들어갈 자리에 always란 빈도부사가 들어가면 된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권유문은 뭐 권유의 의문문은 뭐 우리 집에 목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겠다고 안 할 것 같으면 딴 거는 달라고 얘기하지 마.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뭐 Will you have some coffee?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Focus 41. 형용사의 쓰임 다합니다. 뭐 하거나 뭐 한다, 뭐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다를 만든다. 이걸 보고 한정적이라 했습니다. 한정적. 명사 수식이란 말이에요. 명사 꾸며주게.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서술적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서술적 용법을 만들 때, 어떻다를 만들 때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행복하늘 행복하다 만들 때 무슨 동사가 가장 대표적입니까? be 동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be 플러스 무슨 시 만들 때 서술적이라 한다. be 플러스 어떤 해서 어떻다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서술적으로 만들 때 be 동사 말고도 있죠.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는 뭔데? you are happy인데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뭐예요? you look happy. 그 다음에 너는 점점 행복해진다는 happy. 그러니까 얘들도 형용사를 무슨 적용법으로 쓸 때 쓰고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형용사를 동사 만들 때 쓰지만 그 외에도 이거 보고 무슨 동사라고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까? 감각동사였죠.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맨날 그래프 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happy는 그냥 이런 느낌인데 get happy는 점점 변해가는 어쨌든 이 전부 다 이 happy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동사와 합쳐져서 뭐 덩어리 만들고 있다? 동사 덩어리 만든다는 걸 보고 서술적으로 사용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정적으로 사용된 건 뭐 happy girl, happy boy 이런 것들이 한정적으로 사용된 happy죠.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형용사는 뭐 하거나 이거 한정적 용법이죠. 꾸며주거나 어떤 boy? happy boy. 그 다음에 the boy is happy.
됐습니까? 수식하거나가 뭘 만들 때 happy people 할 때 이 happy를 보고 수식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한 건 the people are happy 이렇게 할 때 이 happy가 보충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무슨 어? 보어라고 얘기했죠. people을 happy people 이렇게 만들 때도 쓰이지만 the people are happy 할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합니다. It is an exciting game.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He has a cute cat. 그는 어떤 cat 갖고 있다고? 귀여운 고양이. 그래서 앞에서 꾸미죠. 지금은 앞에서 꾸미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꾸미는 것도 있습니다. 차가운 어떤 것?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됐습니까? 차가운 어떤 것은 cold something 아닙니다. 그러면서 something cold 나중에 가르쳐주면 선생님 뭐라 그러냐? 이거 뭐 조심해야 된다. 무슨 주의해야 된다. 됐습니까? 차가운 거 뭐 원하세요? Do you want something cold? 하겠죠? 묻는 말인데 왜 something이지? 우리 집에 뭐 밖에 줄 거 없다? 차가운 거 밖에 줄 거 없다. 권유하는 거였으니까 something cold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지금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만 했는데요.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오늘 몸이 안 좋아? 어제 늦게 잤지 너? 아닙니까? 배가 아픈 겁니까 또 혹시? 다리가? 성장통이냐? 모르겠다. 뭐 했어? 근육통이야? 집에만 있었다. 아 너무 안 움직여서. 아니 학교 할 때 움직이셨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건 알고 있어. 주어를 설명하는 건 알고 있어. Honey is sweet. Sweet 하면 어떤 달콤한인데 is sweet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달콤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좀 더 보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호는 보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 합니다. 주격 보호. 왜냐하면 Honey가 이 문장에 뭔데? 주어인데 주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목적어도 보충 설명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처음 듣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야 이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설명하는데 예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걸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한데 지금 여기에 지금 형용사의 쓰임이라고 해놓고 이런 문장을 갖다 놓으면 책이 잘못된 거지. left이 뭐예요? 웃다죠. 웃다. 무슨 시예요? 동사죠. 그렇죠? 그럼 happy로 바꿨어. 그럼 my sister makes me happy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my sister makes me happy 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거 무슨 뜻일까요? my sister makes me happy. my sister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가 왜 보호인지 선생님이 증명할게요. 오케이. 이런 뜻이죠? 뭐 영어로 쓰면 뭐 my sister가 뭐한다? makes 한다.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happy한 상태로. 그러면 나의 누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문장 속에 어떤 문장이 숨어있냐? 어떤 문장에 숨어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는? 나는 어떻다? 그렇죠. 행복해진다. 행복하다라는 말이 숨어있죠. 그럼 이걸 영어로 쓰면 So I am happy. My sister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My sister makes me happy 하니까 나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죠.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이 문장에서 얘 끊어있게 하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선생님 주어 동사는 맨날 한 덩어리 취급하죠.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목적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좀 이따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 그래요. 아까 전에 honey is sweet 할 때 이 sweet은 무슨 격 보호라 했어요? 목격 보호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 있는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my sister가 행복한 거야? I가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이 해피가 하는 일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 해피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문제.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게 놀았다. 누가 뭐 한다? She가 sings 한다. 어찌? happily. 됐습니까? 행복하게는 당연히 happily죠. 무슨 시예요? 어떤 노래예요? 어찌 노래예요? 그렇죠. 그럼 어찌 시 부사가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동사를 꾸며주니까 여기에 happy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이거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my sister makes me happy, so I am happily야, so I am happy야. 그래서 여기는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만 보고 영어 문장 만들면 조진다. 한글 뜻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작문하다간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분명히 행복하니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야. 단어 사전에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My sister makes me happily 하면 틀린데 왜? I am happily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So I am happily가 아니고 So I am happy 해야 되니까 여기도 happy를 써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happy가 오면 안 돼. 뭐 이런 표현은 되겠지. 그리고 여기 뜻도 바뀌겠죠. 그녀가 무엇을 노래한다? 행복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해피를 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어찌 노래한다고 어찌 노래한다고 행복.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하는 일이 얘 동사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죠. 어떤 하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나중에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저 뒤쪽에 있어요. 미리 살짝 예방접종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My sister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 이 happy가 하는 일이 이 happy가 하는 일이 목적어를 설명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e의 상태가 어떤 상태? happy한 상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의 기본 형태. 자, 생긴 것만 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단어야. 처음 보는 단어인데 아무래도 형용사 같아.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poisonous죠. poisonous. 그렇죠? poisonous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무슨 시다? poisonous water. 뭐 poisonous water 먹으면 뭐 큰일 나겠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poisonous가 독이 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아 이거 형용사일 것 같아. 근데 famous란 단어 알잖아. famous. 그쵸? famous. famous 뜻이 뭐예요? 그쵸? 유명한 이죠. 어떤 이죠? 이건 beautiful이란 단어 잘 알죠? beautiful. 그쵸? 그럼 useful의 뜻은 뭘까? useful. 쓸모 있는 이겠죠. 그쵸? 그럼 useless는 뭘까? useless. 쓸모 없는 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homeless는? 그렇죠. 집 없는 이죠. 집 없는. 됐습니까? 집이 없는. 이런 것도 생긴 것만 보고도 뭐 rain의 뜻은 비 오다죠. 근데 rainy는 어떤 비 내리는 이죠. 그쵸? 그 다음에 interesting 한 뭐예요? interesting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죠.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이죠. 왜 interested의 뜻이 뭐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게 하다니까. 됐습니까? 생긴 것만 보고도 형용사인 거 감을 잡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뭐 그래서 happy, exciting,
beautiful, 그 다음에 dangerous. happy의 명사형은 뭡니까? 행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뭡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죠, 그쵸? happiness죠, 그쵸? happiness. 얘는 무슨 시다? 얘는 명사다. 그러니까 happy만 아는 게 아니고 happy, happily, happiness 이런 단어들을 알아둬야 되겠죠. 파생, 옆 퍼져나가는 거. 비교, CF라고 보통 그러죠. 뭐 exciting을 알면 excited도 알고 excitement도 알겠죠. 그렇죠. excitement. excitement 뭘 것 같아요? 흥분이죠. 흥분. 그렇죠? excitement 그럼 무슨 품사입니까? 명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beautiful을 알면 beauty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beauty. 그쵸? 뭐 뷰티 블로거 뭐 아 뷰티 유튜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치? 그쵸? 뷰티 무슨 뜻인가요?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죠. 오케이. 그러니까 파생어들도 퍼져나온 다른 품사의 말들도 알아야 됩니다. 뭐 dangerous 알면 danger도 알아야 되겠죠? danger. danger은 무슨 뜻이야? danger. 위험이라는 명사죠. 그럼 in danger는 또 무슨 뜻일까? in danger. in danger. 이건 뭔 뜻이겠어요? in danger. 위험의 처한이죠. 위험의 처한. 그래서 지금 형용사 파트, 형용사 부사 파트 하고 있는데요. 형용사는 부사도 그렇고 뭐 플러스 뭐도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형용사가 되죠.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 The boy in the room이죠. 그렇죠? 어디서 꾸며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앞에 다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 그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주의하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어순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있겠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또 뭐 somebody, anybody, nobody가 있겠죠. 또 뭐 someone, anyone, no one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 somebody, someone, anybody, anyone. 됐습니까? 이런 녀석들은 얘들의 형용사와 갖다 붙일 때는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 자, something이란 단어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some하고 thing이 합쳐진 거죠. 근데 some은 이과에 조금 이따 등장하겠지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수량 형용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something이란 단어는 뭐 플러스 뭐로 구성된 명, 한 단어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합쳐진 단어란 말이야. 이미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려니까 뒤로 가준단 말입니다. 짧더라도. 비교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I want something cold의 뜻은 이런 뜻이죠?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I want a cold thing 이러겠죠. 그렇죠? 어떤 thing? cold thing. 자 이건 그냥 명사죠. 그냥 명사. 그러니까 그냥 명사, 명사 한 개를 형용사 몇 개가 꾸밀 때는 한 개가 꾸밀 때는 길어요? 짧아요? 형용사가 짧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cold thing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근데 어떤 것은 something이죠. 그러면 차가운 어떤 것 할 때는 반드시 얘가 어디로 가져야 된다? 뒤로 가져야 된다. something cold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cold something 같이 되어 있는 녀석은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잘생긴 어떤 사람? someone handsome 하면 되겠죠? handsome someone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뭐 서울은 큰 도시라고 그러고요. 저 작은 새 좀 봐. 셀리는 어제 흰색 신발을 샀고요. 따뜻한 거 좀 드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야, A에서 해야 될 건 뭐냐? 문장 속에 들어있는 형용사가 어느 한 단어가 꿈이나? 한 단어가 꿈이네요. 어느 단어가 단어인지 표시하고요. 뭐 밑줄을 긋든지 뭐 별표 표시를 하든지 그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는 일이 한정적인지 서술적인지. 그 형용사가 하는 일, 형용사 하는 일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한정적은 뭐? 뭐 만들 때 한정적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 만들 때 한정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술적일 때는 어떨 때 서술적이라고 했어요. 어떻다 만들 때 서술적이라고 그랬죠. 서술적인 표현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뭐? 비동사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문장 한 문장 만드는 길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이 데이가 누구 대신 왔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뭐 she가 누군지 뭐 he가 누군지 너무 뻔한 거네요. 치어리더 알 거고요. 탐 크루즈 뭐 알죠? 키 작고 잘생긴 아저씨. 칼로 안에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써라. 케이트는 정직한, 이 책은 재미있다. 와, 선생님 지금까지 봤는데, 쭉 봤는데, 형용사의 쓰임이 두 가지 있다 그래놓고, 두 가지 있다 그래놓고, 이 책은 너무 편향되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거고, 얘만 그거네요. 얘 하나만 그거네요. 그렇잖아. 안 그래?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거였는데 얘만 그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바로 포커스 45에서는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 형용사 전반적인 게 아니고 수량, 뭐 many books, much money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얘들은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a lot of 또는 lots of가 있었죠. a lot of 또는 lots of 등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a lot of 뒤에는, 그래서 a lot of는 개수가 많은 이란 뜻도 있고 양이 많은 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many는 books만 좋아하고 much는 money만 되지만. 됐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many 뒤에는 books만 되고 much 뒤에는 money만 된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여기는 much time 있네요. we can see 볼 수 있는데 many stars. 어떤 stars? many stars. 어디서? in the sky. we don't spend.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답니까? 쓰지 않는데죠. 뭘 쓰지 않는데요? 누구랑? 부모님. 우리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뭐 부모님 바쁘시거나 내가 바쁘겠죠. 그쵸? 오케이.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는 뭐 부모님이 바쁘고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여러분이 바쁘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낼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a lot of a lot of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many도 되고 much도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뒤에 books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money도 될 수 있다. 그래서 I don't have much money죠. I don't have much money. 근데 이 책에 이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건 그냥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길이를 한번 볼까요? 오케이. 밑에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위에 건 짧아, 길어? 짧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a lot of나 lots of는 또 묻는 말도 물어 만들어 볼까? 오케이. 길이 여기까지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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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짧고 길고 길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a lot of 뭐니까 much 뭐니까. 그래서 a lot of는 마치 누구처럼 어? 이 문장 그렇죠. some처럼 not도 없고 묻지 않는 문장에 주로 쓰입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much나 many 같은 애들은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됩니다.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예, 다 아는 얘기 자꾸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죠? 후루룩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few하고 a little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짧게 나오지? 그래서 a few books하고 a little money에 대한 얘기고 옆에다가 표정은 둘이 같은 표정이야 다른 표정이야? 어떤 표정이에요? 긍정적 표정이죠. 긍정적 표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few는 books밖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만 쓰면 안 됩니다.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도 없죠. 됐습니까? 일단 little이 무슨 뜻일 때 little이 어린이란 뜻이 아닐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은이란 뜻일 때. 됐습니까? But there are a few shirts in my closet. 그래서 셔츠 몇 벌이 있다. A few 대신 그럼 쓸 수 있는 건 여기 not 있나요? 묻습니까? 그럼 a few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some이겠죠. There are some shirts in my closet. 그 다음에 I have a little free time. 그래서 나는 어린 자유시간이 있다가 아니고요 나에겐 한가한 시간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I have a little free tim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꾸 졸리니까 한번 깨줘야죠. 그쵸? I have a little free time 하면 뭐 뜻이겠어요? 저기 지민이가 저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I have a little free time! 막 이러죠. 엄마 아빠한테. 그렇죠. 나는 자유시간이 거의 없다. 한가한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겠죠. 한가한 시간 많은가요? 오케이. 이런 표현들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대되는 게 없는데 반대되는 거 굳이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요. 하면 되겠죠. 얘는 뭐다? few하고 뭐다? little이다. 난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a few friends. 난 돈이 거의 없어. 이런 것들 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죠? 어려운 거? 오케이.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오케이. 너무라는 말이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러면 긍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 느낌이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너무란 뜻의 단어가 누굽니까? 투죠. 투. 됐습니까? 투가 너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다. 너무 많은 커피 마시지 마세요. 교실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니? 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바구니 안에 달걀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색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보면 엉뚱한 거 고치게 되면 C를 엉뚱한 거 고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얘를 고쳐야 되는데 쟤를 고치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런 애들은 그 이름 C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 안 하는 애들이 엉뚱한 거 고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린 많은 물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거 하면 우리는 필요하다는 표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뭐보다 not을 집어넣거나 묻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물 할 때 긴 거 쓰겠어요? 짧은 거 쓰겠어요? 그래서 짧은 거 쓰겠습니까?
긴 거 쓰겠죠. 다시 들어가거나 이러면 길어지니까 이번엔 짧은 거 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뭐하니 가지고 있니죠. 뭐 이 정도는 아실 거고요.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썸과 애니에 대해서 앞에서 다 설명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썸 북스와 썸머니, 그쵸. 애니 북스, 애니 머니. 둘이 뜻은 똑같다. 썸과 애니의 뜻은 약간의 이란 뜻이다. 약간의 개수나 약간의 양을 얘기할 때 쓴다. 근데 뭐 얘는 not 있으면 안 되고, 동시에 and 물어도 안 되고, 얘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or 묻는 문장에서 쓰이는 게 이게 원칙이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는데 커피 좀 드실래요? 할 때는 묻는 문장인데도 썸 쓰고, 무슨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뭐뭐라도 일 때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any를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렇죠? 그럼 도둑한테 내가 뭐라 그래야겠다. You can take anything 이러겠죠. You can take anything. You can take anything 뭔 뜻이에요? 너는 어떤 것이든 가져갈 수 있다. 됐습니까? 뭐든 상관없다. 어떤 라도 가지고 가라. 어떤 띵이라도 가져가라. 됐습니까? 어? 선생님 나도 없고 무지점도 웬 N이요? 어떤 라도야. 어떤 띵이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만수르 같은 사람은 만수르 can buy anything이겠죠. 그쵸? 돈 많으니까. 그쵸? 맞잖아. 만수르가 누군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만수르 누군지 알아? 들으면 봤다. 아, 뭔지 몰라도 대충 뭐 돈 많은 사람인 것 같죠? 사기가 많았지. 그렇죠. 중동의 부호고 왕자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웬만한 축구 구단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I'm going to buy some socks. 그래서 나는 뭐 할 예정이다? 양말 몇 켤을 살 예정이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coffee? 우리 집에 some milk? 뭐밖에 없으니까? 우유밖에 없으니까. 그쵸? 우유 마시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마라. 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 don't have any sisters. 나는 여자 형제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죠. 됐습니까? 근데 혹시 선생님이 여기 밑줄 긋고 여기 밑줄 긋으면 무슨 얘기 할 건지 알아요? 또 몰라요. 지금 뭐에다 밑줄 긋어? 그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I don't have any sisters 하고 같은 표현은 뭐예요? 그렇죠. I have 어떤 sister, no sisters 하고 같다고요. 그래서 not하고 no의 차이는 not은 무슨 시냐? not은 have를 꾸며주죠. 그래서 not은 무슨 시다? 부사예요. 근데 no는 뭐하고 있습니까?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no는 뭐다? 형용사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not과 no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책도 고쳐줄 때가 됐죠. 그쵸? Do you have any pen? 어디 틀렸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some하고 any 뒤에는 북이 못 오죠. 북수밖에 안 되죠. Do you have any pens죠. 오케이. 이게 이제 올해 바뀌어서 나온 책이라서 아직 오탈자가 있는데 뭐 그렇네요. 지난번보다는 줄였네. 썸과 애니 중에서 알맞은 걸 골라쓰라고 했고요. Near here가 뭔 뜻이야? Near here.
이 근처에 하면 되겠죠. 이 근처에. 뭐 같은 표현은 이 근처에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Around here가 있겠죠. Near here, around here. 이 주변에, 이 근처에. 해소가 있고요. 주말 계획 있냐? 병원에 우리 조금도 없다. 묻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 주말 계획 있냐? 라는 묻는 말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너 주말 계획 있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 집에 계획밖에 없으니까 계획을 먹어랍니까? 됐습니까? 너 오렌지 주스 뭐 마실래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렌지 주스밖에 없다예요. 그게 없다죠. 됐습니까? 물하고 오렌지 주스밖에 없으니까. 물은 있겠지 설마. 오케이. 낫 집어넣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낫 빼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나는 약간의 치즈와 빵을 샀다. 치즈 세수, 빵 세수. 됐습니까? 공원에 사람이 없대요. 됐습니까? 자, 공원에 사람이 없다는 표현은 몇 가지 표현이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눈치챘네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형용사에 대해서 초고속으로 정리했고요. 뭐만 다뤘냐? 수량형 형용사 중에서도 수와 양을 얘기하는 형용사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시의 쓰임과 형태인데, 형태 먼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시에 뭐 붙여서, 그렇죠, ly 붙여서 부사 만들죠. 형태는 그렇다. kindly, nicely, luckily, 친절하게, 좋게, 운 좋게. 근데 안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쓰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가 뭐 어찌니까 어찌가 할 일이 뭐 있겠어. 어찌 하다를 만들거나, 어찌 어떤 만들거나, 그 다음에 뭐도 만들다, 어찌 어찌까지 만들죠. 그래서 이걸 말로 정리하면 쓰임을 좀 세련되게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뭐 할 때 쓴다? 수식할 때 쓰거나. 이게 쓰임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대답이 됨으로써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찌하다 만들고, 어찌 어떤 만들고, 어찌 어찌를 만들거나, 또는 when, where, how, 이게 문장 전체. 선생님, 뭐 선생님이 중학교 때 돌이켜보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지금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 말은 이제 좀 뺐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아, 이거 뭐 지울 것까지는 없고요. 이게 뭐 제가 설명한 건 when이나 where나 how, how 중에서도 how do you go to school에 how지,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요.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좀 이따가 slowly란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very란 대답 듣고 싶고, really란 대답, luckily란 대답이 듣고 싶대. 자, Mr. White drives slowly in line. 누가 뭐 한답니까? White 씨가 drives 안 되죠. How? When? 밤에. 그러니까 지금 slowly만 볼드체라 하죠. 이런 걸 보고 slowly만 볼드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at night도 볼드체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뭐니까? 부사니까. 만약에 부사에다 다 강조표시 볼드체, 굵은 서체로 하라 그랬으면 really랑 at night 다 부사로 해야 되겠죠. 그럼 slow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이거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does he drive at night? 어떻게 운전한다? 그러니까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하다, 어찌 운전하다, 느리게 하다. 이게 이제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운전한다, 느리게 운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벨이란 대답 듣고 싶어.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엉뚱한 짓 할까봐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한다, 제임스가 스포크한다, where, how, kindly. 분명히 이 덩어리야.
됐습니까? 그 중에 베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분 어떻게 물으면 되겠다. 여기 귀찮으니까 히로 바꾸고. 선생님 S부터 씁니다. 데이입니다. 제임들이냐? 그런 애는 없겠죠. 제임스라는 사람의 이름인 거죠, 이거.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How kindly did James say, speak to you겠죠. 얼마나 친절하게 제임스가 너한테 말했니?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답니까? 매우 친절하게 말했대죠. 이거 덩어리만, 이것만 막 해갖고,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얘만 보내지 마세요. 내가 끊어있게 하는 이유가 그거야. 덩어리 만들 애가 있어. 같이 가죠. 얘만 궁금하다 했으니까 얘만 어울리는 의문사로 바꾸고 얘는 같이 갑니다. How kindly did James speak to you? 됐습니까? 이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 두 사람이. 됐습니까? 분명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쌩쌩했고 수업 시간 들어오기 전부터 안 좋았고. 지민아, 뭐 선생님 뭐 춤이라도 춰줄까?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민이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걸 막 가르쳐줄까? 다 싫다.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아, 저 약이 좀 어려운데, 저 치료하는 약이 좀 빡센데. 빨리 낫길 바라고. 그 다음에 Amy is really cute. Amy가 어찌 귀여운. 매우 귀여운.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형용사 수식 한다고 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요? How cute is Amy 하겠죠. 얼마나 귀엽니? How cute is Amy? 뭐라고요? Is Amy. How cute is she? She's really cute. 어찌 귀엽다고? 정말 귀엽다고. 그 다음에 luckily Sarah passed the test. 그래서 어찌 운 좋게도 누가 뭐 했다? 세라가 통과했다. 무엇을 그 시험을? 운 좋게도 세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대죠.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 될까요? How did Sarah pass the test? 그러니까 luckily의 원래 정상적인 위치는 어디야? Sarah passed the test luckily였어. 됐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문장인데 그러면 luckily가 왜 일로 왔을까? 뭐하고 싶어서? 그렇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순서인 Sarah passed the test의 느낌이 뭐냐? Sarah는 운 좋게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고 luckily Sarah passed the test는 와 진짜 운 좋게 Sarah 시험 통과했다? 뭐 이런 느낌 정도. 됐습니까?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대한 얘기. 뭐 주로 형용사에 ly 붙인다.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ly 아름답게. loud, loud 뜻이 뭐예요?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큰. loudly 어찌 시끄럽게.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 그럼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ly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자음 플러스 y는 많이 봤던 규칙이죠. 어디서? es 붙일 때였죠. IES 할 때랑 비슷한 규칙. 이건 S 붙이는 규칙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비슷하게 바꾼다는 거. Happy happily, easy easily, lucky luckily. 행복한 행복하게, 쉬운 쉽게, 운 좋은 운 좋게. 그 다음에 예외가 있으니 굿은 어떤 좋은, well 어찌 좋게. 좋게란 말을 우리는 보통 잘이라고 하죠. 그래서 굿리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굿리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뭐 혹시 모르지. 그 다음에 이제 ly로 끝나지만 형용사 명사에 ly 붙이고 lovely 어떤 사랑스러운, friendly 어떤 친근한, lonely 어떤 외로운.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에 ly 붙인 애들은 어떤 시다? Lonely boy, lovely girl, friendly friend. 그래서 여기다가 부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부사를 모두 찾으라 그랬는 건 한 문장에 몇 개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끊어있게 한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서 찾았으면 그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싫습니까? 아, 예. 거부. 그 다음에, 뭐, 어려운 표현은 없네요. 자, 여러분들, 클리어의 뜻을, 제발 깨끗한 말고요. 깨끗한, 뭐, 투명한, 맑은 말고, 딴 것도 찾아보세요. 클리어의 다른 뜻.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뭐 Anna can speak clearly 아니면 Anna can speak clear 둘 중 하나가 답인데요. 이 문장에 어울리는 clear나 clearly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맨날 깨끗한이네 clear를. 자 clear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명충들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설명충들이 막 주저리 얘기하다가 Am I clear? 이릅니다. 막 설명 막 하다가 Am I clear? 이릅니다. 그러면 그게 나 깨끗하냐 라고 묻는 거겠어? 아니겠지. Am I clear가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clear가 무슨 뜻도 있을까? 오케이. 찾아보세요. 자세하게 clear의 뜻을 쭉 찾아보고 여기에 어울리는 뜻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 얘를 어떻게 읽죠? 여기 C에 1번에 얘를 어떻게 읽죠? 오케이. 콰이 쿠 얘가 쿠죠. 쿠고요.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갑자기 초등부 수업 시간 되겠네. 쿠아이. 그러면 이가 가진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에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이러면 조동들한테 가립니다. 여기서 힘 빠졌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겠어요? Quiet죠. Quiet. 원어민 선생님한테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Quiet가 아니고 Quiet. 그럼 Quiet 나왔으면 옆에다 선생님 뭐 쓰겠어요? Quiet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Quiet는 뭔 뜻이고 Quiet는 뭔 뜻인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마이스가 어떻게 해? 됐습니까? 마이크 아닙니다. 됐습니까? 단수형 뭔지 굳이 뭐 조사해오라 그래야 됩니까? 어 깜짝 놀라네. 조사해보라 그래도 바로 쓰면 되잖아. 조사 안 하고 바로 써도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olve의 뜻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얘는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slippery죠. slipp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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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ppery 뜻 모를 테니까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요거. 슬리퍼죠, 이건. 슬리퍼. 보통 딸딸이라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딸딸이 끌고 다니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게 뭔 뜻인지 궁금해. 됐습니까? Slippery road. 그 다음에 뭐 칼질하는 거예요. 누가 그새들이 어찌 시끄럽게 뭐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 이거 무슨 시제 써야 됩니까? 진행형 시제인 거 딱 알겠죠? 됐습니까? 케이티는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이거 무슨 시제 써야 됩니까? 케이티에 대한 팩트죠? 현재죠?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누구 얘기하겠다? 페스트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렇죠. 또 누구에 대한 얘기하겠어요? 레이트에 대한 얘기하겠죠. 또 누구? 얼리에 대한 얘기하겠죠. 또 누구? 하드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 다 있네. 젠장. 내 머리에 그렇지 뭐. 나 안 봤어. 안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패스트 카는 뭔데? 빠른 차. The car is fast는 그 차는 빠르다. 다 형용사로 쓰인 fast죠? 근데 he runs fast 하면 그는 어찌 달린다?
그러니까 fastly는 안 쓴다고요. 그런 거 단어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late morning 하면 뭐예요? late morning. He is late는 그는 늦었다죠. 그렇죠? 근데 he got up late는 그는 어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죠. latel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예 아니었으면 다 조사할 뻔했네요.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fastly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n으로 시작하는 거, 뭐 r로 시작하는 거, 뭐 th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저 또 합니까? 저 왜 자꾸 할까요, 선생님이? 예, 이거 조사해 오세요. 조사할 것도 없이 어제 앞에 찾아보면 또 나오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early morning은 It will be night는 early morning에 뭐 이런 얘기 있겠죠, 그쵸? 왜? It will be night는 early morning에 이른 아침에, 그쵸? 어떤 morning? 이른 아침, 그땐 형용사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I got up early는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early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쵸? y로 끝나는데 이제 ly 붙이는 규칙은 자음 플러스 y니까 뭐 굳이 만들려면 이렇게 하고 early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hard는 hard worker 한번 볼까요? hard worker hard work 말고 hard worker 부지런한 일꾼이겠죠. 뭐 열심히 일하느니 부지런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부지런한, 그쵸? 그 다음에 hard problem 어려운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hard head 돌머리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뜻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e works hard는 열심히 일한다. it rains hard는 심하게 비가 내린다 이런 뜻이겠죠. it is raining hard. 됐습니까? 심하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It is raining hard. 그래서 어려운 비가 내린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딱딱한 비가 내려서 맞으니까 아프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심하게 비 내린다. It is raining hard. 그 다음에 hardly 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봤죠? hardly의 뜻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으로. 그래서 late하고 lately 이번 추석에 안 만나고요, hard하고 hardly 이번 추석에 안 모이지만 nice하고 nicely는 모여서 송편도 나눠먹고 하겠죠. 친척관계니까 kind kindly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세요 하는 관계 late lately hard hardly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문은 fast runner. Tony is a fast runner. Tony는 어떤 러너다? 패스트한 러너다. 형용사죠. The train is running fast. 기차가 어찌 운행 중이다? 빠르게 운행 중이다. It is late summer.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늦은 여름입니다. The plane arrived late. 그럼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다고요? lately가 들어가면 the plane arrived lately는 비행기가 최근에 도착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tely의 뜻을 갑자기 어떤 글에서 툭 만나도 늦게 라고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오케이. lately는 최근에야. 됐습니까? hardly도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네요.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무슨 시제? 근데 그 회의가 일찍 마쳤다.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끝마치다가 뭐예요? 끝났다. 어떤 영어 단어를 표현하면 되겠어? 스피니시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쵸? 뭐 이유 정한 단어 끝나다.
B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엔드가 있고 엔드나 피니시 같은 단어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시제는 과거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도보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버부터 셀덤 밑에다 뭐 쓸까요? 셀덤 밑에다 셀덤 밑에다가 하드리 쓰고 또 레얼리 그쵸. 뭐 레어 같은 단어, 레얼리 말고 레어 같은 단어는 식당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거 주문할 때 그쵸? 레어도 있고 레어에서 조금 더 구워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쵸? 잘하네 그쵸? 그 다음에 hard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well done 쓰죠. well done 그쵸? well done 됐습니까? 잘 구워진 뭐 이런 뜻이죠. 잘 되어진 매매된 매매된 그 다음에 sometime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들어있다 내 안에 not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끔씩 그 다음부터는 긍정적인데 가끔씩 뭐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네요. 이걸 뭐 딱 두부 썰듯이 칼로 두부 여기서부터는 0%에서 5%까지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느낌이다. Okay, usually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뜻이고요. usually 그러면 usual은 뭔 뜻이에요? usual은? 그러면 usual kind of books 한번 볼까요? usual kind of books 일반적인 종류의 책 이런 뜻이겠죠. 특별한 책이 아니고 보통의 책이란 뜻이죠. usual 어떤 보통의 특별하지 않은 그 다음에 이 often 같은 경우는 빈도 자체를 물어볼 때 쓰이죠. how often how sometimes 이런 건 없지만 how often 이렇게 묻죠. how often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how many times 할 때 time의 뜻은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sometimes 보면 가끔씩 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sometime 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sometime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뭐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쓰이죠. 됐습니까? 이게 뭐 좋게 쓰이면 좋은 느낌이지만 나쁘게 쓰이면 두고 보자 이 뜻이겠죠. 언젠가 다시 볼 줄 알아 됐습니까? sometime 이란 단어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sometimes 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이런 게 보여요. 'He sometimes go there'라는 문장을 써놨는데 'He sometimes go there'는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만든 문장이죠? 어떻게 고쳐 써야 됩니까? 어디에 틀렸어요? 그거 가끔씩 거기 간다라는 표현인데 어디에 잘못했습니까? is를 어디다가? 여기? 아니요 그럼 뭐 go도 쓰고 is도 쓰고 I am go 뭐 이럽니까? 어? 네. sometimes의 위치가 잘못됐죠 그쵸? 여기다 넣으면 되겠나? 아, he 앞에다가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 쓸 수 있는데 분명히 문장 중간에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이 문장 어디가 잘못된지 아무도 모릅니까? go 뒤에 go 뒤에 왜 갑니까? 그가 거기 가지 않는다 뭔데? he doesn't go there인데 그러면 go 앞에 sometimes가 있는 건 맞죠? 근데 무슨 he go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야. sometimes에 s 있다고 여기에 s 써야 되는 걸 자꾸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 응? 여기에 sometimes 있는, 여기에 s 있는 건 이 단어 자체에 s가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3인칭 단수 주어인데 당연히 go예요. he go예요. he goes예요. 당연히 go's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제발. He sometimes 고대어가 틀렸다는 거 눈치 좀 채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S 있네 이러면서 마음 떠오지 마시고요. 이 안에 does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빈도 부사의 위치를 뭐 학교 선생님들 뭐 대부분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쳐요. 뭐 뭐라 그러냐? 조, 비, 뒤, 일반, 앞 이렇게 얘기하죠. 조, 비, 뒤, 일반, 앞. 뭐 희한하게 가르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Jenny is often late for school. 그래서 제니가 가끔씩 뭐 자주 가끔씩이 아니고 뭐 자주네요. 자주 학교에 지각한다는데요. 만약에 제니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Jenny is not late for school이죠. 그러니까 not하고 동일한 위치에 not을 꺼내고 often을 집어넣는다고요. 그 다음에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난 다시는 fast food 안 먹을 거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얘 빼고 여기다가 will not 할 거 아니에요. not하고 동일한 위치죠. 그 다음에 Alex usually plays soccer on Sundays. 일요일마다였죠. 이게 every Sunday인 거 아시죠? 그래서 Alex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 보통은 이란 얘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요일마다 축구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Alex가 축구 안 한다는 표현이 뭐니까? 그렇죠. Alex doesn't play죠. 그러니까 doesn't가 바로 not을 doesn't play죠. 그러니까 doesn't에 not을 집어넣는 위치니까 이거 빼내고 그럼 does랑 play랑 합쳐서 plays 제발 만들어주시고요. play 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usually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 되는 거죠. 리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주 전화를 하시고요. Lisa's father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너는 보통 학교에 어떻게 가니? 크리스는 내게 항상 친절하다. 샌드라는 결코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도 여기 없죠. 브라이언은 가끔 주말에 설거지를 하다 한다. 그다음에 마이 시스터 뭐 일요일마다가 아 월요일마다가 보이시고 있죠. 보이시고 보이고. 테이크 워크가 뭔 뜻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테이크 샤워는 뭐예요? 테이크 샤워. 샤워하다겠죠. 테이크 레스트. Take a picture? Take 들어가는 다양한 표현들 알아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뭐 take a break는 뭘까요? Take a break. 그것도 쉬다입니다. 됐습니까? 쉬다. 뭐 take a rest하고 take a break 둘 다 이제 쉬다라는 뜻인데 느낌의 차이는 푹 쉬는 건 뭘 것 같아? 그렇죠. Take a rest. 푹 쉬는 거고요. 잠깐 쉬는 건 take a break.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의 차이. 둘 다 쉬다라는 뜻이라는 거. 그럼 아픈 사람한테는 take a rest라고 그랬어요? take a break라고 그럴까요? 네. take a rest라고 그러겠죠. 집에 가서 좀 take a rest 해 이러겠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가는 거는 take a break 모르겠죠 아저씨들. 오케이, classical music 뭔 소리인지 알 거고요. 뭐 remember 알 거고요. 그냥 보통 7시에 일어난다 무슨 시제입니까? 그쵸. 일반적인 그녀의 습관이죠. 팩트죠. 나는 항상 너를 도울 것이다.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인데 be going to 씁니까? be going to의 느낌입니까? will의 느낌입니까? will의 느낌이죠. 할 테다. 의지죠. 의지. 헤이 지민아 팅팅팅팅팅팅팅팅팅 쏙쏙쏙. 자, 그 다음에 벌써 왔네요. 그래서 뭘 쓰겠어요 또? look at 뭐 arrive at 뭐 이런 거 쓰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뭐 put on을 비교하겠죠. 얘들 둘이 같은 겁니다. 뭐 arrive at을 쓰기도 하고요. arrive in을 쓰기도 합니다. arrive in 구미 한 뭔 뜻이에요? 그러면 인구미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얘들 둘이 합쳐서 where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in이 부사다 전치사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푸돈의 뜻을 우리말스럽게도 쓰고 영어스럽게도 쓸 건데 우리말 뜻은 뭐 입다죠? 그쵸? 근데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 무엇을 어디에다가 신체 위에 뭐하다? 두다란 뜻이죠. 무엇 무엇을 신체 위에 두다. 입다라는 뜻을 풀면
뭐 풀이던 하면 그것을 신체 위에 두다가 되겠죠. 그걸 신체 위에 둔다는 얘기는 입는다는 얘기, 착용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올의 뜻이 뭐예요? 이런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렇죠. 뭐 how라고 봐도 돼요. 됐습니까? 근데 뭐 how라고 봐도 되겠지만 뭐 칼로 두고 썼듯이 이건 how다 when이다 이런 건 없어요. 네. 뭐 어디 둘까요? 네 몸 위에다가 둬. 야 안경 네 몸 위에다 둬.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사람 있나요? 그렇죠? put them on. 이거 glasses는 them으로 바꿔 쓰죠. put them on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put them on 했으면 당연히 이걸 가리키면서 put them on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뭐 반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쵸? 그래서 야 너 왜 반스 안 입고 돌아다녀? 프리롱 하겠죠? 그럼 바지 위에다 있습니까? 그쵸? 거미. 나한테 나는 키가 너무 작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네가 해. 오케이. 야, 거미가 있으면 이제 벌레가 없어지는데. 거미가 뭐야? 거미잖아. 몽골 안경도 아니죠? 응? 몽골인. 나? 우리 보면 다 몽골인의 애기가 합니다. 네? 다 사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몽골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태어날 때 엉덩이에? 태어나면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죠. 그렇죠. 어떤 유전적. 예. 몰랐어요? 네. 엉덩이에 이렇게 커다란 점 같은 게 있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몽골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나타난 특징. 아시아 분들은 다 있어요? 아니요. 아 몽골인과 한국인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죠. 유전적인 혈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입다 푸던. 그렇습니까? 이런 이 파트는 누가 열일해야 돼? 누가 열일해야 돼? 그렇죠. 조동아리가 열일해야죠. 눈으로 앞만 봐봐라. 눈으로 봐도 돼. 그렇죠. 눈으로 한번 뭐 눈으로 한 50번 볼 걸. 눈으로 50번 할 걸 입으로 몇 번만 하면 돼? 한 번은 너무 그렇다야. 천재냐? 한 5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오래 길고 지루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눈으로 계속 하시고요. 빨리 싹 끝내고 싶으면.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요? put on. 됐습니까? put on. 벗다는 take off. 그러면 put off도 가르쳐 줬는데. put off도 있습니다. 비교죠, 비교. put off는 미루다라고 했어, 미루다. don't put your homework off. 이러겠죠? 됐습니까? Don't put it off. 그거 미루지 좀 마. Turn on, turn off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도 있었습니까? Turn up도 있고 Turn down도 있었죠. Turn up의 뜻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뭘까요? 볼륨을 높이다라 했죠. Turn down은 볼륨을 줄이다라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row away, throw away. 저, away. 무슨 뜻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away의 뜻이 어찌, 멀리 뜻이죠, 멀리. 그니까 이걸 단어 뜻 그대로 하면 throw, 던지다. away, 어디로? 멀리 던지다 이 뜻인데,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버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다는 뭘까요? 완전 깨끗하게 청소하다 뭐겠어요? clean clean up 이겠죠. up. 자 up이 무슨 뜻이 있느냐? perfectly 라는 뜻이 있어요. perfectly 우리 학원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퍼펙트리하게 클린 시킨다 이겁니다. 클린 업, 뭐 클리어 업 이런 것들. 이것도 유효 동사죠. 그거 완전히 치워, clean it up. 그거 버려, throw it away. 됐습니까? throw it away, throw away it, throw away it, 아니고 throw it away 이렇게 한 번에 붙여서 put on it이 아니고 put it on, take it off, take off it이 아니고 take it off. Don't put it off. 포기하다. Give up. 그러니까 완전히 줘버리는 거야. 완전히 줘버리는 거야. 딴 사람한테 줘버려. 네가 해. 난 포기. 됐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이어 동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태워주다 또는 집어들다도 있었죠. 아까 했는데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됐습니까? Pick it up, pick up it이 아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them이나 him이나 her나 뭐 계속 할 필요 없겠죠. us, you 이런 거 됐을 때. 목적격 대명사로 바꿨을 때 앞만 길어봤자 한 경우 하면 어디다 낀가 놓으라고. 다리 사이에다가 낀가 놔야 된다. 됐습니까? So you can take off your shoes. 너 신발 벗어도 돼 라고 허락하는 캔이죠. 그래서 you are able to take off your shoes 로 be able to 로 바꿨을 수 있죠. 아이고 잘하네. 그렇죠, 이거죠. 됐습니까?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Can I, May I, Could I 라고 물었을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이 두 동사 때문에 살짝 생각나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You can take off your shoes. Your shoes입니다. Your shoes입니다. Your shoes. 아마 길어봤자 됨이죠. 됐습니까? It이 안 되죠. 그래서 You can take them off 한다면 You can take them off. 그거 벗어도 돼. 됐습니까? 왜 이렇게 눈빛이 왜 이렇게 불안해? 누구 사채업자 쫓아오냐? 어? 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뭐, 그, 수업하는 걸 이렇게 물을 붓고 이런 행위를 만약에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그렇죠?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물을 붓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붓는 물을 쏙쏙 잘 빨아들여야 되겠어요? 막 튕겨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발수 코팅 했냐? 어? 어? 무슨 뭐 우산 같아. 위에서 붓고 있는데 막 다 튕겨내고 있어. 몰라 몰라. 왜 뭐 걱정거리 있어? 어? 돈은 한 5천 빌렸는데 뭐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앞이 깜깜해? 어?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주식 투자했는데 오를지 내릴지 지금 뭐 고민돼? 빨리 주식 봐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전략회의 한다는데 뭐 새로운 뭐 휴대폰의 폼팩터를 뭐 아이디어 하나씩 내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폰을 만들 건지 뭐 이런 폰을 만들 건지 막 아이디어를 너무 좋아 이거 LG 윙. 그래서 막 요런 걸 만들 아이디어 내래 누가? 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항체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아이디어를 내래? 그런 것도 아니면 왜? 집에 냉장고에 조각 케이크 하나 사왔는데 언니가 먹을지 말지 걱정돼? 내 건데 씨 먹으면 뒤졌어. 와 남았을 리가 없다. 오케이. 기대도 안 하는군요. 냉장고에 있는 건 언니 거 뭐 이런 거 이미. 야! 너 내 거 왜 먹었어? 막 이럽니까? 뭔 걱정 있어? 선생님 뭐 상담이라도 해줄까? 네? 잘생긴 남자애가 있는데 어떻게 고백할지. 아 그런 거는 얘기하면 지금 이제 중2라서 중2가 곧 됐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만 화를 내는구나. 도대체 잘생긴 애 어디 갔어? 당장 사과해. 응? 왜 우리 승비 잘생겼잖아. 아 미안합니다. 정색한다 또. 됐습니까? 아 서로에게 상처를 줬나요? 미안합니다. 뭐 각자 취향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발수 코팅 벗겨내시고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세요. 오케이. 뭐 지민이가 시간이 많아갖고 집에 가서 이걸 다시 쭉 뭐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시 복습하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잖아. 그치? 어, 알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쭉쭉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안만 길어봤자를 하면 다이사의 낑가노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로우의 3단 변신? 스로우, 스루, 스론이죠. 아시죠? 스로우, 스루, 스론. 스론, 스론. 뭐, 그 다음에, 뭐, try on의 뜻이 뭘지.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무슨 뜻일지. 뭐, 전번에 이제 뭐, 옷가게에서 뭐, try on이란 표현 많이 해본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됐습니까? 뭐 해야 될 거 말하던 전에 했던 게 대부분이다, 야. 어? 책 몇? 너무 많아요. 시험이다. 오늘 시험 때 또 시험이야, 이제? 워크북 나왔잖아, 워크북. 워크북도 풀어야 돼. 쌤, 이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가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약해질 것 같냐? 어? 이렇게 질 것 같아? 어? 나도 너무 힘들어요.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렸어. 온라인 클래스 너무 힘들어요. 학교? 네. 이제 그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온라인 클래스를 1학기 때 처음 했잖아. 그러고 나서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 전혀 안 보지만 신문 기사예요? 어, 신문 기사에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이제 그 중위권이 없어졌다. 아, 어. 그 말을 다른 얘기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와요. 상위권 상위권은 어떤 애들일까? 공부하는 애들. 그렇죠. 그럼 어떤 이유로 공부를 할까? 여러 이유가 있던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엄마가 예이 야이 공부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계속 운전하는 뭐 이런 그렇죠. 자 내려. 기다리고 있죠? 두 시간 뒤에 다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는 애들은 자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오면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느냐. 아 안되겠다 큰일났다. 어? 얘들을 더 빡세게 뭘 시켜야 된다. 어느 학교에서 더 빡세게 해야 된다 이런 물론 그런 압박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국 학력 평가를 쳐봤더니 경상북도 이제 모아놓지 이제 경상북도가 이번에 꼴찌했습니다. 분위기 우중충하죠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한테 대려 숙제를 내는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하면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 오세요. 그럼 이제 지민이처럼 저러고 있는 거 집에서. 자기야 뭐해? 어어. 아 다음 주까지 뭐 중요한 거 하나를 해야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옆에서 막 애들이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막 해도 어어. 막 다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 다 튕겨내는 거죠 막. 어? 그런다고. 그 때문에 뭐 그런 학교에서 그런 좀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강도가 높아진 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하위권으로 가실 거예요? 응? 마인드가 너무. 자 이번에 여러분들은 시험 안 쳤지만 2학년하고 3학년은 다 시험 쳤죠? 그렇죠?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아니 올해 수능 만점수가 나오면 아침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침도 있지 오히려 수영 아침도 심해지면 아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런 방법 있겠죠. 옛날에는 수능 친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구미중이나 뭐 구미고 정도 이 정도 학교 정도만 수능 쳤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학교 다 수능날 동원하겠죠. 그래서 책상을 띄엄띄엄 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띄엄띄엄 앉혀야 되니까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학교가 수능 날 동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능은 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워크북이네요. 오케이, 수업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숙제는 잘들 내고 계시지요? 아, 그렇군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지? 사과할 건 일은 아니잖아. 네 공부인데. 너 자신한테 사과해. 아, 그래서 운전했어. 뭐였지? 몰랐어. 어디까지 냈냐 하면은 아까 냈을 건데. 응? 그냥 몇 개 잘했어요. 빨리 하세요. 어?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 아, 나도. 아니, 나는 둘 다.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 학교에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세요. 알겠습니까? 저거는 성적표 만들어갖고 엄마 아빠한테 보낼 거니까. 농담이고요. 저 그렇게 공부시킨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니들 해야죠. 오케이. 근데 그거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쵸?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뭐 강압적인 부모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방임적인 부모님도 있어.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안 좋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야. 좋을 수도 있어. 방임적인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그러니까 지인이 같은 경우에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 응? 왜냐하면 따박따박 하잖아 너는. 응?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가 내가 볼 때는 되게 좀 어려 어려 정신적으로 어리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고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나쁜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부모님이. 어? 승빈 너는 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짐을 맨날 지고 있지 말고 그냥 빨리 해!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 배 아파.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 어디가 아파. 어? 스트레스로 너 스스로에게 신체적인 어? 증상이 일어나게 하지 말고 그냥 해! 지미 넌 지지 끌려다니잖아 맨날. 어? 너 엄마가 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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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하시지? 네. 어? 어? 제대로 확인은 못 하시면서 그래도 해, 어? 들고 와봐! 뭐 이러시기도 하고. 네. 어? 그래 무슨 스타일인지 대충 감이 와. 어?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어떡할래?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 어? 네가 속여 먹을 때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어? 맞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속여 먹는 일이 없는데 너는 좀 어느 정도 약삭 빠르기도 하고 머리도 위에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런 쪽으로. 그렇죠? 그 좋은 게 좋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걸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어? 그게 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게 지금은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네가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응?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말이 있잖아. 소를 물가로 모아올 수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마시는 건 소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응? 스스로 물 찾아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아, 물 먹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있는 물 먹으러 안 가는 애도 있고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거. 응? 물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선생님 맨날 밤에 뭐 좀 늦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뭐 하고 있냐면 이런 거 두들기고 앉아 있어 타자로. 응? 이거 계속 만들고 있다고. 응? 이런 거 계속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어? 중상과. 중상과야. 이 언니 거야, 그래. 뭐 이런 거, 되게 보기 싫죠? 그쵸? What? 뭐 이런 거, one leg,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맨날 만들어요, 쓸데없이. 그쵸, 애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는데. 그쵸, 하는 애들은, 이거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래, 뭐, 우리, 그 한 학생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아까 시험 얘기했잖아. 그쵸? 그 학생 좀 아쉬운 학생 빼고는 다 90점 이상 나왔어요. 90점 이상이 아니고 사실은 95점 이상 다 나왔어요. 뭐 못 보니까 학원마다 뭐 몇 점 나왔다 써붙여놨던데 우리도 써붙여놓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죠 여러분들아. 그리고 너 열심히 해라 그래 뭐 어쩌라고.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학원을 한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전단지 붙이러 다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 응? 근데 나는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냥 맨날 수업 자료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늙어서 이제 할 일 없어질까봐 농사 짓고 뭐 그런 거 해요. 난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 온 친구들은 내가 늘 얘기했잖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뭐는 끝장내라고? 문법은 끝장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게 최소한이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그때 뭐 투부정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영어를 맡은 사람이 제 임무를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세요. 코로나인데 코로나라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멋지다. 와우. 지민이 저런 마음 참 좋아. 또 있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매너, 자동 매너 타임을 설정하지 그랬어. 어쨌든 그래서 일어났어요, 2시에. 그때부터 안 잤어요. 그러다가 5시에 인정형 팬이 나왔어요. 일어나 갑자기. 잘했다. 에이구. 어? 왜 일어나고 있어? 근데 저 어장이잖아. 안녕하세요. 한 달도 안 남았네, 이제.